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잔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일 역곡에서 핫했던 현장이고요. 예쁘고 사이즈가 커서 였습니다. 근데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있어서 좀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마지막 세대, 새 세대에 한해서 1억 5천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5억대로 분양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총 한 개도 29세대, 주차가 무려 150%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1호선 역곡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동국초, 양지초 이런 초등학교가 도보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분에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역곡 상상시장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홈플러스도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랑 대형마트 둘 다 도보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수목원이 또 차로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진짜 좀 유명하잖아요. 푸른수목원은 가족들이랑 진짜 밥 먹고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잔여 5억대 현장 내부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이 약간 베이지 톤으로 되게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조명까지 예쁘게 지금 내리통으로 중간 상반에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크네요. 그쵸. 일괄소등 버튼 이쪽에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 중문이 색깔이 또 감각 있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필름지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 사이즈고요. 보시다시피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오, 방마다 다 있나 보네요. 세 번째 방에 있으면 방마다 다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베란다랑 연결되는 큰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도 자녀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인데요. 네. 메인 욕실 진짜 약간 실용성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비데에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이 이제 덜렁덜렁하지 않는 완전 볼트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샤워부스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샤워부스여가지고 네. 밖으로 물이 아예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아, 수납 공간 벽체. 자리차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세워두면은 모서리 선반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더 좋죠. 되게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맞아. 지금 수전도 밖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게 메리브로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좋네요. 타일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비싼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싸구려 쓰진 않았어. 그쵸. 자, 이곳은 거실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역곡동에서 가장 큰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위치도 너무 좋고 거실 뷰 보이시나요? 야, 진짜 크네요. 이쪽에서 산이 보여요. 산이 보이고 완전 공기도 좋네요. 지금 소파벽, 거실, TV벽이랑 사이즈가 둘 다 넓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좀 고급스러운 포세린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줄눈 시공까지 하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지금 옆에 메리풍이랑 라인등까지 싹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이거 분위기 예쁘 담기나요? 담겨요. 담겨요? 네, 전망까지. 낮은데도? 너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하나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데 공간이 좀 길지 않나요? 한참 걸리네요. 네, 너무 넓어요, 집이. 와,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은 조리대로 쓰시고요. 그렇죠. 여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을 두어도 될 것 같아요. 필수예요, 식탁 자리는. 그리고 주방에도 지금 오물형 천장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천장에도 매립등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센스가 대박입니다. 냉장고는 요즘 식으로 세 개 들어갈 수 있는 맞춤장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없네요, 냉장고가. 냉장고를 원래는 옵션을 드리려고 했으나 네. 분양가를 거의 1억 5천을 인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네요. 옵션을 뺐습니다. 그게 좋죠?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양쪽에 위에 수납장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거 포인트 보이세요? 이런 등이 또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게 너무 예쁘죠? 그러네요. 그쵸. 한여름 오늘 폭염 경보가 내린 날인데 네. 밖에 온도가 38도예요. 근데 지금 맞바람이 쳐가지고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도 너무 땀이 안 납니다. 네, 시원하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 수납장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조리 공간 뭐야? 너무 넓죠? 진짜 넓네요. 무슨 셰프가 사용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가스레인지 들어있고요. 이거 다행히 인덕션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네. 가스레인지부터 개수대까지도 굉장히 멀네요. 개수대 넓고 지금 여기가 길고 크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요리하고 설거지할 때 주부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힐링되는 야, 그리고 주방 베란다. 주방 베란다 사이즈 대박이죠. 야. 여기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게 수전 마련되어 있고요. 수전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수도꼭지 모양 없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놓고 지금 선반까지 지금 맞춤으로 다 들어있어서 저라면은 여기에 보조 주방을 만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를 한 두 구짜리 두고 청국장이나 생선요리 같은 거를 창문 열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창도 커서요. 그쵸? 야. 창문이 너무 맛집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 어디예요?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 그쵸. 두 번째 방 사이즈 너무 좋고요.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 여기는 웬만한 빌라의 안방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엄청 크네. 사이즈 엄청납니다. 침대 놓고 붙박이장까지 나도 충분할 정도라서 진짜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딱이네요. 와,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있어가지고 산이 보이고 네, 전망이 아주 끝내주네요. 야, 진짜 빨리 누가 여기를 계약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세 개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네, 고층은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맞아요. 자, 안방이고요. 여기는 진짜 안방이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사이즈도 어마어마한데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신 구조 아니세요? 어떤 구조죠? 약간 뭐 신축 대단지의 8459 타입이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아, 그만하시는 거였어요? 거의 아파트 구조 완전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에 수전이 또 있어요. 세탁기를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긴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고 하네요. 이쪽은 지금 실외기 공간인데요. 실외기 공간 너무 쓸데없이 크죠? 아, 진짜 크네요. 누가 봐도 수납을 좀 해달라고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완전 좋습니다. 네. 전망도 좋고. 그쵸? 야, 또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하다는데. 드레스룸도 말하시면 어떡해요. 중문이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문 닫아보면 드레스룸도 키 안 나죠? 진짜 안 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화장대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고데기나 드라이 꽂을 수 있게 콘센트랑 조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자들은 화장할 때 밝아야 돼요. 왜죠? 꼼꼼히 하려고? 잡티를 가려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이고요. 네. 이쪽 보이시나요? 안방이 있구나. 보통은 이제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고 안방에 욕조가 없잖아요. 네. 부부면은 안방에 욕조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아이들 씻기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욕조가 있으면 타일 색깔도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예쁘고 젠다이도 되게 고급스럽게 줄눈까지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거 비대 되게 비싼 거던데 자동 센서 뭐 인식 이런 써 있던데 네. 까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화장대 옆에도 선반이랑 이쪽에 수납 공간 다 마련되어 있고요. 네. 여기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레스룸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거 몇 자죠? 한 12자짜리. 여기 붙박이장이 필요 없겠네요. 네, 필요 없죠. 그리고 안에 구성이 반씩 넣을 수 있는 구조, 선반, 서랍장, 커트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이불장까지 싹 다 마련되어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있어가지고 그쵸, 채방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가 살짝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좀 지저분하게 안에 옷이 좀 안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이제 드레스룸이더라도 디귿자는 좀 옷이 걸려있으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배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공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자녀 세대를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분양가를 1억 5천 미만에서 5억대로 분양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849조이고 원래 지금 고층 하나 저층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저층 하나는 또 계약금이 저희 촬영하는 도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총 두 세대 남아있는 현장이고요. 빨리 연락 주시면 자세한 금액과 현장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